장르 불문, 캐릭터 불문 뭐든 다 소화해내는 팔색조의 매력을 가진 배우 시네타운에선 달디로 통하는 분이죠. 드라마 굿캐스팅의 배우 이상엽 씨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내가 돌아왔다. 아 진짜 달디가 네. 돌아왔습니다. 네. 시네타운 가족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. 아 네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이상엽입니다. 네. 보는 라디오로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. 안녕. 안녕. 내가 왔다. 현미 씨가 상엽 씨 네. 추워요? 옷이 아직 겨울이신 듯. 아 무슨 말씀이십니까? 오늘 엄청 귀여운 일부러 분홍색 맞춰 오신 건가요?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. 의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. 5407님도 네. 핑크방 오랜만에 오신다고 핑크 팬더 입고 오셨네요. 아 그러네요. 맞추신 거 아닌가요? 맞춘 걸로 하죠. 그렇다고 네. 하죠. 네. 0137님 문자 직접 읽어주실까요? 안녕하세요. 유인영이라고 합니다. 우리 굿캐스팅의 홍보 요정 이상엽이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. 윤 대표님 화이팅이요. 직접 또 이렇게 네, 제 친구 유인영이가 네. 요즘 굿캐스팅 정말 핫하잖아요. 아 그런가요? 네. 아니 말이 필요 없던데요. 첫방 시청률이 어마어마하던데요. 그러게요. 저도 놀랐어요 사실. 이렇게 잘 나올 줄을 알았으면 좀 더 부를 걸. 아니 사실은 네. 제가 이상엽 씨와 친분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바쁜 와중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. 아니 뭐 불러주셔서 제가 영광이죠. 근데 제가 라디오 딱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상엽 씨가 언제든 부르라고 기억나시죠? 진짜 흔쾌히 부르면 그쵸. 바로 나가겠다고 해주는 의리남이었다는 거. 장난 아니죠. 내가 왔다! 5998님이 달디 오랜만이에요.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미리 대답할게요. 저 아직 밥 안 먹었어요. 제발. 제발. 아니 뭐. 어떻게 제가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미리 대답을 하셔서. 5998님 밥 먹었어? 다른 안마 의자에도 앉아보고 오세요. 아니 근데 진짜 정우성 씨 성대모사는 이상엽 씨가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. 아니,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네. 되게 좋습니다. 다음부터는 특기에다가 써놓으려고요. 정우성 성대모사로 한재준 씨가 이상균 씨가 본인 성대모사 하지 말라고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다던데. 근데 왜 카메라였어요? 모르겠어요. 왜 카메라였을까요? 이상균 씨 문자 주세요. 기다리고 계신가요? 네. 카메라를 사달라고 하신 건가요? 아니요. 그렇진 않고요. 같이 그 예능을 할 때 저한테 그냥 쓱 주시더라고요. 제발 하지 말아달라고. 더 이상 이거 네. 받고 더 이상 하지 마라. 그렇죠. 그 뒤로 진짜 안 하시던데요? 진짜 찰떡같이 지키고 있어요. 근데 카메라를 받았기 때문에 카메라 빨이 떨어질 때쯤에 한번 이제 또 시도를 하고 새로운 걸 또 받아야죠. 괜찮네요. 9887님이 청담역에 갔다가 이상엽 씨 전광판을 봤습니다. 우와. 생일이 어버이날이던데 그러면 부모님과 서로 선물은 퉁치시냐고. 올해는 제가 그냥 드리려고요. 준비하셨나요? 아직 준비는 안 했는데 조만간. 생각해둔 선물이 있어요. 뭔지 있는데. 여쭤봐도 돼요? 안 돼요. 지금 어머니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. 진짜요? 어머니 안녕하세요. 어머니 밥 먹었어. 어머니 안녕. 어머니 안녕하세요. 그 팬들이 생일 축하 전광판을 해주셨더라고요. 다녀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그러게요. 요즘 내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못 갔는데 조만간 가야죠. 네, 팬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